뭐야? 반지를 끼지 않으셨네요. 한 번도 빼놓으신 적이 없는 반지라고 승경 씨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귀찮아서 빼놨어. 그 반지 기억났습니다. 싫다는 저를 억지로 보육원에 끌고 가던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였죠. 벙어리처럼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평생 엄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말에 겁먹어서 그날부터 몇 년 동안 기억도 말도 잃었습니다. 저 버리셨죠? 최 회장이 말해줬습니다. 왜 절 버리셨어요? 박회장 옥에 있을 때 네 아버지 암으로 죽고 네 엄마 공장 떠맡아 하다가 병이 났어. 죽는 걸 알았는지 널 키워달라더구나. 그래서 내가 널 버렸어.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? 어차피 네 부모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. 힘들어하는 내 아들한테 짐 떠넘기는 것 같아. 내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. 적어도 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잖아요.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나 혼자 내팽개쳐진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고요. 저는 버릴 거였으면 날 왜 낳았나? 왜 낳았나 그렇게 원망만 하면서 훈이를 임신한 여자한테도 포기하라고 말까지 했었습니다. 그것도 네 팔자고 운명이야. 김민수라는 걸 알면 됐잖아. 지금에 와서 날 저러 어쩌라는 거야? 할머니! 그만해 김서방! 어머니! 힘들어하는 내 아들한테 짐 떠넘기는 것 같아. 내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.